광고가 들어왔는데요. 자, 구독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광고를 찍게 됐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플랫폼이 뭐냐면, 자, 저희 채널에서도 3번 정도 소개했던 어부가 직접 잡아 보내는 파도상자라는 플랫폼인데요. 저희가 처음 소개할 때보다 어부님들이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자, 전국에 120분 정도 되는 어부님들에게 조업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이 말은 즉슨 웬만한 해산물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부님들이 어떻게 조업을 하는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 실시간 조업 현황 게시판에 올려주셔가지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오마이갓. 자, 먼저 파도상자 어플 켜주시고요. 자, 조업 요청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걸로 태안 신진도 키조개. 자, 키조개 관자는 호불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어이코. 자, 거제 만강호장어. 이거는 스태미나 해줬습니다. 스태미나. 자, 마지막으로 무한 도리포 참소라. 자, 이렇게 조업 요청이 끝나면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또 궁금한 건 못 참겠죠? 자, 제가 직접 조업 현장에 가서, 자, 1일 어부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같이 가시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무한 도리포 참소라 조업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자, 어부님께서 곧 도착하신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경치 죽이네. 저요? 너 빼고 다 죽여. 저 아니에요? 아, 너만 빼면 돼. 그래, 먹을 거 잘 챙겼구만. 자, 그래서 오늘 정훈이랑 복면 형님이랑 오늘 같이 조업 한번 가볼 건데. 근데 나 여기 왜 왔어? 아니, 둘이 가면 하나 오는 거래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노을 진짜 너무 멋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기로 선장입니다. 선장님, 여기 지금 참소라 조업 현장이라 그러는데 요즘 많이 잡히나요? 네, 많이 잡혀요. 이런 게 막 물때 같은 것도 타나요? 상관없어요. 통발로 가기 때문에. 아, 여기도 통발인가요? 아, 또 통발이랑 저희가 연이 많거든요, 또. 아, 오늘 대기로 선장님만 믿고 한번 소라 한번 제대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통발 터는 건 얘가 전문인데. 아, 근데 통발 담당 아니에요. 요리 담당이에요, 형님. 맞네. 자, 이게 뭔가요, 혹시? 홍합이요. 와, 홍합이네. 자, 약간 작은 홍합인데, 자, 이게 바로 소라 를 잡는 미끼라고 하는데, 좀 말도 안 되는데 형님. 그 이걸로 어떻게 소라를 잡지? 검은 더면은 뭐라도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 바로 무안은 또 뭐가 들어오지 너무 궁금하네. 여기 히트. 어,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거기 그 알아요 제가. 하루지라고. 아,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보이는 보표가 바로 소라 통발이 있는 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자 보표를 자 갈고리로 자 이렇게 잡아 올린 다음에, 자, 배가 돌아갈 때까지 버텨서 저기 양만기에다가 걸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망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라도에서는 망통이라고 그래요. 아, 전라도에서는 망통이라 그러나요? 전라도에 왔으니까 자 망통을 이렇게 올려주고요. 전라도 사투리 어떻게 써? 그렇지 그럼. 거짓 그렇다 봐야지. 아, 그거구나. 네. 마치 형이 어디 있을라나. 자,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자, 그래서 어부님들은 저런 양만기를 통해가지고 자 이렇게 올려주는데, 자, 첫 번째 통발 올라왔는데 뭐 좀 있나요? 소라 나왔어요. 벌써. 아, 벌써 소라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평에 참소라 나왔는데, 야, 사이즈도 좋고. 뭐야, 벌써 몇 개야? 와, 싱싱하다, 싱싱해. 자, 여기선 걷어주고 홍합미끼를 넣어가지고 빠칩니다. 자, 검은도에서도 홍합미끼 완전 치트키거든요. 냄새 한번 맡아볼까? 그거야? 그래,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맛도 한번 봐봐. 그 걸리면 되겠네. 비브리오 배울증. 너 그때 저번에 그거라며. 디스토마. 민물과 바다로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디스토마는 민물이에요, 여러분들. 자, 통발 쭉쭉 올라오는데, 자, 확실히 이 지형이 뻘인 게, 저 보이시죠? 뻘이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뭐야, 저거 작은 돌개 나왔다, 돌개. 어, 가. 자, 이렇게 호스를 통해가지고, 자, 작은 새우 같은 거 다 살려주는 거거든요? 이거 뭐야? 선물이에요, 선물. 무슨 새우인지 모르겠는데 새우는 새우예요. 선장님 이거 필요 없죠? 이거 버려요? 자, 가라. 오, 돌개 큰 거 나왔다. 자, 이거 박하지라고도 하고 라면 국물로 최고예요, 최고. 어, 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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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자, 아기 돌개.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성별 껍데기를 보면은 둥글잖아요. 이러면 암컷. 자, 가, 가, 가라. 선장님 혹시 통발이 몇 줄 정도 되나요? 18줄. 한 줄에 50개씩이요? 와, 오늘 야근이다, 야근. 지금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부 가지고 왔는데. 와, 소라 나왔다, 소라 나왔어. 오오, 여기 제가 느껴. 근데 이게 구별을 하는 건가요? 아, 크기로 이 정도면은 여기 남았죠? 합격. 자, 이거 판매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 하십니다. 선장님, 여기 낙지 포인트는 아닌가 봐요. 낙지 포인트 저 위에. 어, 서울아. 자, 여러분들, 그리고 한평 뻘낙지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좀 뭐가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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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자, 이렇게 키. 오, 이게 뭐예요? 막 옆에 붙어 있는데? 서울아. 아, 소나 알이에요? 옆에 있는 거냐? 바로 킵이죠? 통발 안 들어가면서 잡았네. 선장님, 이게 기술이죠? 노하우지. 노하우? 자, 방금 보셨죠? 노하우로 잡은 왕소라. 와. 와, 대박이다. 와, 몇 마리야? 이 정도면 완전 파티다. 선장님, 노하우 또 나왔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거진 열 마리라 봐야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자, 키. 선장님, 일부러 노하우 계속 안 쓰시는 거죠? 한 마리가 붙으면은 사냥하고 다시 옆에 붙는 거예요. 이제. 아, 그냥 끼리끼리 붙는 거예요? 끼리끼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에이, 저 앞놈이 붙으면, 순놈들이 막 달라던데요. 그래가지고 여러 마리 붙는데, 형님. 정원이 같네? 감치하고 숭어 살을 넣어가지고 애들을 약간 모으는 느낌. 거의 우리 히트TV 통발이랑 똑같네, 똑같아. 선장님! 기술 너무 쓰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와, 잭팟이다, 잭팟. 대박, 대박. 사실 소라 조합이라 그래가지고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너무 재밌네요. 거의 다 올라왔나요? 어, 또 기술 들어왔다, 기술 들어왔어. 자, 이렇게 털어주면은, 와, 많다, 많다. 와, 사이즈 진짜 살벌합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거 해루질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자, 올라오세요. 소라님 올라오세요. 아, 옛날 여자친구 이름이 소라였는데. 소라야, 잘 있니? 뭐야, 없어. 아, 그 소라도 약간 까탈스러웠는데 부르니까 안 나오네요. 아오이 아니죠? 아, 뭔 아오이야. 그건 너가 어젯밤에 선장님, 이렇게 하다가 제일 좋은 거 잡는 게 뭐예요? 갑오징어. 갑오징어도 나와요? 어, 이게 뭐예요? 갑오징어 알이에요. 아, 이게 갑오징어 알이에요? 어, 뭐야, 약간 포도알같이 말랑말랑한데. 자, 여러분들, 이게 신기한 게 이게 바로 소라 알이라고 합니다. 어, 약간 만졌을 땐 약간 딱딱하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소라가 되지? 신기하다. 와, 여기 또 갑오징어 알 또 붙었다. 맞아요. 어, 신기해. 어, 여기 사이즈 좋다.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우와, 잭팟이다, 잭팟. 야, 몇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오, 여러 마리야. 와, 제대로다. 선장님, 이 정도면 잭팟이죠? 아, 아니에요? 나 선장님 웃는 거 봤는데. 와, 이거 뭐예요? 오, 아, 무서워, 무서워. 우와, 이거 뭐야? 꿀맞이게 큰 거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큰 거 처음 봐. 선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선장님, 얘 뭐예요? 천천히 가지. 네, 천천히 가요. 나무 늘보기. 아, 나무 늘보기예요? 우리가 지어놨다고. 아, 늘보게. 선장님이 지으신 거예요? 아, 바다 늘보게. 자, 천천히 간다 그래가지고 바다 늘보게라 그러는데 불에 가버려. 진짜 천천히 가네. 자, 찍기도 보면은 되게 앙증맞게 생겼어요. 몸통에 비해 거의 뭐 못 쓴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영양가 없는 거예요? 자, 가세요. 아, 소라가 어느 정도 탔는데, 어, 얘 제 바직도 많이 그래요, 좀. 와, 진짜 대박. 와, 자, 여러분들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선장님, 이 정도 괜찮나요? 덜 붙었어요. 아, 좀 덜 붙었어요? 저희 포도송이. 아, 포도송이처럼 붙어요? 야, 우리 다음에 해루질 갈 때 저 알 좀 뜯어가자. 어, 그럼... 그거 좋은 방법인데, 형님? 살짝 그걸로 유인을 해서 잡는 거지. 근데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진 걸어 봐야죠. 와,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우와, 장난 아니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야, 야, 니 알, 알 줘. 자, 야, 아, 얘 순놈이에요? 왜 순놈이에요? 아, 뭔가 튀어나와서요? 자, 여러분들, 이게 순놈이라고 합니다. 뭔가 좀 나왔네요. 자, 여기 작은 거, 순놈. 앞놈. 앞놈. 그렇게 되나요, 형님? 이 정도는 돼야지. 근데 이거 손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마지막 망통까지 올라오면은, 자, 이렇게 한 줄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통발에는 한 이 정도 잡혔거든요. 자, 이번에는 낙지 조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낙지는 좀 뭔가 다른가 봐요. 진짜 맛있대요. 이것도 똑같은 통발인가요? 자, 방식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양망기를 이용해서 줄을 올리면 통발이 나올 겁니다. 자, 통발이 올라오는데요. 어, 좀 모양이 다르네. 그리고 이거 미끼는 뭔가요? 중국산 민물개예요. 아, 중국산 민물개. 네.
아, 여기 없다. 자, 원래 처음 시작이 너무 좋으면 나중에 안 좋거든요. 개끝발. 자, 이게 바로 낙지 통발인데 약간 특이한 점은 자,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딱 낙지만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신기하다. 나중에 검은도에 이거 한번 써볼까? 입구가 세 개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없죠? 선장님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 이거 뭐예요? 뭐가 들었는데? 배도라치. 아, 배도라치? 오, 야, 야, 개들아, 나 물지 마.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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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진액. 어우, 진액. 오 마이 갓. 자, 이, 야, 배도라치, 형,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야, 여기 개들이 나 문단 말이야. 야, 일로 와봐, 일로 와. 자, 살살 가자, 집에. 자, 가라. 오, 수영 잘하는군. 선장님이 분명히 여기 낙지 포인트라고 했는데 좀 아닌가? 예전에는 이 중국산 게를 사용하기 전에는 국산 칠게를 사용했다 그러는데 자, 얘가 더 저렴하다 그래서 이걸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선장님 근데 여기 낙지가 우와, 얘 크다. 자,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는데요? 오, 우와, 장어다, 이거 뭐야? 장어다, 장어. 이야. 자, 야, 자, 여러분들 얘는 배도라치가 아니에요. 어, 이거 이거. 어, 잠깐. 그래, 잘 들어갔어. 형님, 안주요. 이런 건 정훈이가 잘 먹지. 아, 그쵸. 정훈이가 잘 먹죠. 작아, 형님. 대하 정도는 몰라, 형님. 그래, 대하 새끼라고 하더라고. 예. 오, 올라온다. 우와, 낙지 제대로다. 자, 우와, 힘 너무 좋다. 야, 잠깐만. 놔봐. 자, 낙지 킴. 자, 여러분들 성게 나왔는데 조금 달라요. 저희가 알고 있는 말똥 성게랑은 약간 모양이 다르거든요. 가! 정훈아, 장어 방생해야 된대. 장어 물기 때문에 너가 해야 돼. 다쳐요, 형님. 요거 날라갑니다. 자, 장어 방생해야 돼요. 어야야야, 조심 조심. 자, 장어 작은 개체기 때문에 다 방생할게요. 자, 가라. 어이쿠. 와, 낙지다. 제대로. 와, 자, 오. 자, 낙지 나왔는데 다리가 이렇게 하나 없는 거는 자, 먹을 게 없으면 자기 다리도 먹는다고 하거든요. 자, 킵. 선장님, 이거 통발 며칠 정도 빠쳐 놓은 거예요? 한 5일이면 많을 텐데. 망토에서 자른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잘렸네. 낙지야. 어, 너 부르자마자 나왔네. 자, 낙지. 와, 사이즈 장난 아니다. 와, 빨판이. 와, 형님, 산낙지 좋아하세요? 어, 야, 야, 안 돼, 안 돼. 킴, 넌 안 돼. 자, 낙지를 부르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가 한번 불러봐. 제가 불러봐라고. 어, 낙지 한번 불러봐. 낙지야! 크게 불러야지. 지금 바다 밑에 깊게 들어가 있는데. 낙지야! 나 같아도 안 나온다. 뭐야? 뭐야? 야, 정훈아! 얘가 낙지야? 야, 배도라치를 왜 불렀어? 와, 이거 제대로다, 이거 제대로야. 와, 형님. 이거는 진짜 내 키만한데? 와, 진짜 크다. 아니, 안 돼, 안 돼. 빨리 캡해야 돼, 캡해야 돼. 뭐야, 또 나왔어. 와, 사이즈 장난 아니다. 아까랑 차원이 다른데? 선장님, 노하우 쓰시는 거야? 선장님이 아까 그랬어. 바로 나오면 재미없다고. 자, 킵. 선장님이 조금 이제 웃기 시작하셨어요. 선장님, 근데 세발 낙지하고 낙지하고 뭐 차이점이 있나요? 똑같아. 근데 세발 낙지는 덜 큰 거고, 낙지 다리가 네. 새 다리처럼 얇다고 해서 세발. 아, 다리가 세 개가 아니고, 새처럼 얇다 그래서 세발 낙지? 와, 야, 뭐 먹고 있었네. 어, 야, 잠깐만. 잠깐만, 나와봐. 야, 나와봐. 우와! 자, 이거는 다리가 두꺼우니까 세발 낙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거 킴. 또 왔다, 또 왔다! 와, 낙지 계속 온다. 선생님, 이거 지금 좋은 증조죠, 계속. 원래 이렇게 들어야 돼, 원래. 아, 원래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아까 거기는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아까 줄도 끊어져 있더라고요. 속상하네. 자, 여러분들, 절대 남의 물건 건들면 안 됩니다. 와, 운전하다. 색깔 보이시죠?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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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 마. 어, 잡아야지. 어, 자, 킵. 어. 뭐야, 또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낙지하고 소라 조합이 다 끝났는데요. 또 선장님 거 뺏어가면은 안 됩니다. 저희 거 따로 있으니까 올라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랬어. 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자, 한 평만 소라. 맛있으니까 많이들 드세요. 고마워요. 네, 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금방 오네? 형님 택배요!
형님 택배 왔어요, 택배. 와, 탑을 쌓아놨네, 탑을 쌓아놨어. 자, 이렇게 택배가 왔는데 무한 도리포 어장부터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얼음도 그대로 있고요. 와, 이중 포장. 자, 한번 열어보면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조업 현장에서 잡았던 거랑 거의 똑같이 신선하게 배송이 잘 왔거든요. 저희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참소라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진짜 맛있는데 가격도 착해, 자연산인데 배송비를 빼면 만 원도 안 합니다. 착해, 소라 착해. 자, 다음으로 태안 신진도 키조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이즈 보이세요? 제 얼굴이 좀 작긴 한데 이 키조개는 진짜 큰 거예요. 그리고 키조개 날개살, 요것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별미 별미.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반자인데요, 사이즈 보이세요? 이런 거 그냥 스테이크로 먹으면 끝장나거든요. 자, 원래 이런 키조개가 손질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막 껍데기 까야 되고 부셔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배송이 오면은 바로 먹으면 됩니다, 바로. 자, 마지막으로 거제 만강호 장어. 와 여러분들 이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스태미나예요, 스태미나. 자, 여름철에 땀 많이 흘리잖아요. 이런 거 미리미리 먹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소스도 순한맛 매운맛 다 들어있어요. 자, 근데 오늘 메뉴 보니까 이거를 그냥 먹으면 구독 취소당할 것 같습니다. 바로 숯불로 구워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밖으로 나가버리고 너는 좀 나가라 그냥. 자, 일단 숯불에 불부터 한번 붙여주도록 할게요. 오, 약간 감자 같은데? 형님 밖에서 하니까 또 더 창피한 것 같네 형님. 자, 숯불에다가 한번 토치로 불을 붙여줄게요. 저희도 이거 처음 게시한 거여서 잘 몰라요. 와, 불쇼 불쇼. 김정호 형 오줌 싸겠다, 오줌 싸겠어. 아 형님 처음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형님. 불이 안 붙어. 붙은 거라니까요. 그냥 집에서 하자고 했지. 지금 봐봐, 해 뜬다고. 자, 이렇게 불을 다 지폈으니까 가에 소라 먼저 올려줄게요. 군대 갔다 온 딱 티퍼가 나죠 형님. 몇 개야? 몇 개야? 자, 소라가 크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올려줄게요. 와, 이제 끓는다, 끓어. 해 떴어요 형님. 자, 여러분들 이제 동이 텄거든요. 자, 이제 소라를 옆으로 빼두고 장어 구워야지 형님. 장어는 못 참지. 자, 갑니다요. 이 가생이에 딱 올려줘야 돼 형님. 야, 진짜 손질 잘했다. 이야, 장어까지 미쳤다. 근데 해 떴어. 자, 하이라이트 갑니다 형님. 자, 키조개 껍질을 올려주고요. 이야, 사이즈가 딱 맞네. 여기 붙어 있었네. 우와, 스테이크인데요 이거는. 미쳤다. 반자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잘 안 익기 때문에 한번 잘라줄게요. 오, 탱글탱글해요 형님. 잘라지는 것만 봐도 알겠다. 어, 빨리 먹고 싶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날은 밝았는데, 야, 그 뭐 인도식이야? 아, 아이템이 있거든요 형님. 캠퍼들은 일회용 안 씁니다 형님. 오, 좋구만. 자, 일단 소라 먼저 까줄게요 형님. 이야, 우와. 자, 이 소라는 침샘이 있기 때문에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배탈 나. 우와, 진짜 두툼한데? 먹기 전에 왔는데 형님. 아야, 분명히 나한테 밤에 먹자 그랬잖아. 여기는 또 서울 공교라 대리부름 바로 옵니다 형님. 자, 여러분들 절대 음주운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이거 먹자 이유가 있어요 형님. 아이템 하나 생겼습니다 형님. 너 이거 어디서 샀어? 그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형님. 여기 좀 삽입 좀 해주시고 형님. 인서트. 아, 여기 먹으면 좀 뭐 다르나? 한번 먹어보려고 형님. 어, 야 소리 좋다. 짠! 채! 뭐야? 술채라고 형님. 아, 술채라고? 채! 아, 야 소라 한번 먹어보자. 아우, 개가지고 냠냠 쩝쩝. 와, 야 미쳤다. 잘 굽어네. 하나도 안 찔리고 있네. 달달하다. 야, 소라가 너무 커서 한 잔 더 해야 되겠어. 왜 채 안 해? 채! 채! 우와. 자, 이번에는 한번 키조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씨. 짠! 채! 이거 뭐야? 키조개 결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겉은 되게 바삭바삭한데 속이 되게 부드러워요. 저는 약간 피대기 먹는 느낌 나요. 피대기가 뭐야? 마른 오징어 말고 반건조 오징어 그런 그런 느낌도 난다. 아, 큰일 났네. 이거 한 병밖에 안 사왔는데. 야, 근데 대리 부를 거면 두 병은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유, 여러분들 보시면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요? 짠!
와, 이것도 겉바 쪽쪽이다. 저희가 오래 했잖아 형님. 그러니까 기름기가 쫙 빠진 거예요. 담백하고 식감은 부드러워. 했던 거 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은은하게 오랫동안 구웠습니다. 너 이제 캠핑하자 하지 마라. 최! 최! 아우 좋다. 아 나는 이 키조개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구독! 우리 뭘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먹어보니까 저는 뿔소라보다 참소라가 나은 것 같아요. 참소라가 달달해. 약간 딱딱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뿔소라가 맞을 것 같고요. 좀 부드러운 식감하고 달달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소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파도상자 앱 포마면에서 이벤트를 누르면 매주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데 10% 할인 쿠폰, 출석 이벤트, 뭐 댓글 이벤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쿠폰을 받아가지고 어부님께 보험 요청을 하면은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완전 개이득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께 최대 7,000원까지 할인되는 50% 할인 쿠폰을 주니까 지금 바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먹은 참소라, 키조개, 장어는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남겨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혹시 파도상자 플랫폼에 동참하고 싶으신 어부님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미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